국세청 직원들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진짜? 세금을 낸다 해놓고 내지 않자 찾아간 집에는 명품 가방이 수두룩했고 고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포함해 현금 등 6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김치가 들어있어야 할 통인데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김치통 한 개에서만 무려 2억 원이 나왔습니다. 서랍, 화장품 밑에서도 현금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토지를 양도한 뒤 2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92살 체납자. 자식들 명의의 계좌로 양도금액을 분산이체하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고 국세청은 자녀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해 현금과 골드바 등 1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들이 숨긴 돈을 찾는 건 마치 보물찾기 같습니다. 금고 안에서는 현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개씩이네요. 네. 골드바, 귀금속이 쏟아져 나옵니다. 옷장 속 가방 안에서도 현금 뭉치를 찾아냅니다. 현금이고요. 현금 복금입니다. 체납자들은 고가의 와인, 명품 가방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직업과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면서 재산 은닉 방식이 교묘해진 만큼 국세청은 다양한 추적 방식을 통해 체납 세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인 슈퍼챗 등 수입을 신속히 압류 추심하고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